몸은 괜찮아? 아기는? 우리 아기 괜찮은 거야? 아기는 괜찮아요. 스트레스성 위경련이래요. 밥도 제때 못 먹고 과로해서 그런 거래요. 그런데 병원은 어떻게 하시고? 세진병원 응급실 갔다가 없어서 여기로 바로 온 거예요. 두 사람 다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전 무음을 해놨어요. 인영 씨는 핸드폰 3C를 놓고 왔고요. 아까 복도에서 쓰러질 뻔했다며. 저 이왕 병원 온 김에 우리 아기 정말 괜찮은지 검사 받고 가자. 오자마자 아기 초음파부터 확인했어요. 아, 그래요? 아기는 건강하대요. 문제는 인영 씨지. 저는 이 수액만 다 맞으면 된대요. 아, 다행이다. 저 괜찮으니까 얼른 회사로 들어가 봐요.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아요. 나 괜찮으니까 회사 들어가 봐요. 내가 알아서 해. 한참 잘 먹어야 할 산모가 위경련이라니. 제발 네 몸부터 생각해. 도대체 신경성 위경련이 걸릴 정도로 힘든 게 뭐야? 힘든 거 없어요. 그 말 믿어도 돼? 저번에 나한테 말 못한 것 때문에 힘든 거라면 그게 뭐든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. 그런 거 아니에요. 주민 설명회 때문에 신경 쓰기도 했고 제때 끼니 못 챙겨서 그런 거 같아요. 회사 아기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쉬었다든가. 그럴 순 없어요. 일단 쉬어. 남 실장님한테 죽 끓여달라고 할게. 먹고 약 먹어야지. 네.